고양 자유쿨의 FC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낙영 감독이 이끕니다. 강진웅 골키퍼, 우혜성, 박태형, 권영호, 박승우. 이어서 원정팀 강원 FC입니다. 최윤경 감독이 이끕니다. 함성민 골키퍼, 백종환, 이한샘, 안현식, 정승용.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킥오프가 되었습니다. 현대유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양팀의 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대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 윤영준. 중앙으로 패스 연결. 윤영준 1패스 뒤쪽으로 내줬고 슈팅 높게 뜹니다. 자 지금도 장혁진 오른발 슈팅 골대 막았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슈팅이었어요. 감각적인 슈팅 여전히 박스 안쪽 쫓아가는 파체코. 파체코 발을 뻗습니다. 자 오른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대파울라. 자 지금도 임준현 선수의 경황에서 오승범 오른쪽이 막히자 다시 왼쪽으로 공격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정승용 한 번에 박스 쪽으로 헤딩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크 근처에서 허범산 왼발 슈팅! 자 골키퍼 잡았습니다. 공기는 잘 봤습니다만 패스 하나가 연결됐더라면 바로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었죠. 백종환 대각수 찔러줍니다. 장혁진 스피드 살리면서 왼쪽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도와주고 있는 정승용 다리살을 빼줬고요. 왼쪽 측면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파차코입니다. 파차코 왼발 슈팅 빗나갑니다. 지금은 파차코 수비에 발에 맞았긴 했습니다만 파차코도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목표 슈팅 쫓아갑니다. 마테우스까지 수비가 답. 데파울라 이대 패스 데파울라 왼발 슈팅 빗나갑니다. 지금도 간결한 왼발 슈팅이었었는데 오늘 데파울라 선수 몸 컨디션 좋네요. 네 데파울라 돌아서면서 버텨줬습니다. 오기재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발려줍니다. 오른발 각도 오른발 직접 슈팅 강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 선수가 좀 욕심을 한번 부려봤죠. 네 정승용 마테우스 가슴으로 받아줬습니다. 장혁진 박스 근처 오른발 각도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감아줬습니다. 장혁진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마테우스 마테우스 헤딩으로 또 한 번 헤딩 오기재까지 수비 가다 김유성이 걷어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대유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12라운드 경기 고양 자이크로와 강원FC의 경기 0대0으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자 고양이 현대유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홈팀 고양 자이크로입니다. 장혁진이 최준호에게 최준호의 슈팅 빠른 스피드의 이해찬 중앙 측면 박승우가 왼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슈팅 자, 높게 퍼져버립니다. 지금은 박승우 선수의 정말 좋은 크로스였고 한석종 마테우스 버텨줍니다. 오른쪽 측면 자 올라와야죠. 백종환 꺾어줬습니다. 중앙 걷어냅니다. 최진호 몰아붙이고 있는 강원 2대1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습니다. 한석종 꺾어줍니다. 마테우스 쪽으로 반대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혁준이 뒤쪽으로 왼발 슈팅 맞습니다. 지금 강원의 맹공이에요. 허범산 좁은 지역 인준현이 어렵게 걷어냅니다. 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계속 고향에 진영에서 볼이 놀고 있어요. 정승용이 어느 순간 오른쪽 측면으로 몸을 날렸던 최진호 지금 역습이에요. 공격권을 따냈습니다. 최진호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중앙에는 마테우스 최진호입니다. 최진호 꺾어주는 패스 그대로 수비 맞고 골대를 지나갔습니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하는 건데요. 헤딩 마테우스 키퍼 정면. 자 지금은 좋은 헤딩 삼각형 패스 장혁진 다시 한번 장혁진 측면 서범인 1대1 돌파 왼발 갖고 직접 슈팅. 자 지금도 각이 없었습니다만 욕심 한번 내보네. 오른발로 직접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갔어요. 안현식 선수권을 기록하는 강원FC입니다. 안현식이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걷어냅니다. 아 좀 아쉽네요. 자 심영성 뚫렸어요. 반대 봐야 돼요. 왼쪽 측면 빠져들어가는 심영성 고개를 들어서 동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에게 중앙에서 최준호 장혁진 다시 최준호 연결됐어요. 최준호 막혔습니다.
키퍼 선방. 자, 지금은 강준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예요. 빠져들어가는 백종환. 양팀의 추가 시간 5분.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한석중. 자, 지금 터치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기재. 오기재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키퍼 선방. 오기재. 지금도 정말 좋은 슈팅이었는데 함성미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대각선 패스 박스 안쪽에서 걷어냅니다. 현대백크 K리그 챌린지 2016 12라운드 경기 강원과 고영의 경기. 원정팀 강원이 스코어 1대0 이 골을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